아, 비슷한 기출문제 나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A, B, C, D가 나와 있어요. B점의 변이는 제가 어떻게 누구의 변형에 의해서 구하냐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제가 고정단부터 누적된 변형의 길이를 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쓰는 거죠. C점이다 라고 하면 이만큼, D점이다 라고 하면 이만큼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각각의 변형량입니다. 각각의 변형량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얘 변형량, 얘 변형량, 얘 변형량을 따로 물어보는 거죠. 이런 기출문제가 있었는데 문제 자체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죠. 따로따로 요 하나, 한 블록 A, B, B, C, C, D 각각의 변형량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각각을 그냥 2a분의 pl로 구하면 되겠죠. 길이나 이런 건 다 나와 있으니까 2a만 구하면 되겠는데요. 그죠? 면적은 여기 3a네요. 3a. 자, 단면역답부터 한번 긁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단면역을 읽어가면 맨 처음에 인장이고 오른쪽에서 읽어오는 거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죠. 지나가면 플러스 2p 맞죠? 계속 갈게요. 플러스 2p. 이 점에서 누가 보기 시작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3p. 작용점이 여기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마이너스 p 됐죠? 자, 마이너스 p가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 점에서 플러스 5p. 플러스 5p가 더 누적되는 거니까 이쪽 뭐가 되는 거냐면 플러스 4p죠. 나머지 2a분의 pl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쓸게요. 2a분의 p. 길이가 2l이죠. 두 번째 거. 2 a가 3a라고 했으니까 3a분의 p l 이렇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거. 얘는 2 마찬가지 면적은 3a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볼 수가 있죠. 델타 AB 32A분의 4PL 맞고 델타 BC 32A분의 마이너스 PL 맞죠? 3만 앞으로 빼주면 그죠? 4번 델타 CD 2A분의 4PL 맞죠? 전체 누적된 변형량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다 더해야겠죠. 내가 만약에 델타 D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 세 개를 다 더하는 거고 델타 C를 구한다라고 하면 누굴 더해줘야겠어요? 1번, 2번, 3번 중에 델타 C를 구한다라고 하면 1번, 2번을 더해주는 거죠. 델타 B를 구한다라고 하면 1번이 정답인 거죠.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고 이 문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과거 복고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복원시켜서 문제를 낸 거고요. 유사한 형태 기출문제가 이미 나왔죠. 제가 한번 확인시킬까요? 여러분 또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제가 한번 또 보면 좋은 문제니까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언젠가는 태블릿으로 다 같이 수업하지 않을까, 그죠? 너무 시대가 빨라서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죠? 제 말은 그래서 못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굉장히 길게 했죠, 제가? 아, 찾았어요. 요약부 57페이지 33번 문제입니다. 33번하고 29번을 잘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 둘은 다른 문제죠? 33번은 각각의 변형량, 2019년 지방직 국어 문제죠. 요약본 57페이지 33번입니다. 각각의 변형량, 그 문제의 냄새가 향이 얘랑 비슷합니다. 알겠죠? 끝났습니다. 잠깐 마무리, 한 3분만, 1분, 2분.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요. 가방 정리하세요. 가방 정리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여간 시험 잘 보세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노인네같이 계속 이런 말 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시험 잘 보세요. 근데 시험 제발 잘. 그리고 아 진짜 또 얘기하는데 아 시험 딱 피면 분명히 어려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아 폈는데 어떻게 시험이 되게 쉬울 수가 있어. 너 살면서 그런 시험 본 적 있어요? 그런 시험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 말인즉슨 침착하게 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해. 알겠죠? 그리고 지방직 시험 보는 거잖아. 여러분이 어느 지역 어떻게 보든 이거 전국구 시험, 전국 이게 흩어져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우선 꽈락은 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100분 동안 절대 포기하지 마요 여러분들. 찍어도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서 딱 시험 끝나고 나면
픽 쓰러질 정도로 집중해서 시험 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딱 끝나고 나면 다 찢어버려. 다시 안 볼 거니. 찢지 맙시다. 내 말은 고생했어요. 그리고 수업 듣는다 하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사실 오늘 이제 그 모의고사 종강이지만 모의고사 종강은 좀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즌 전체가 다 끝나버린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이런 모토에서 기출 뭐 보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전년이나 해서 같이 지금 누적돼서 본 거잖아요. 제가 되게 슬픈 얘기가 있는데 항상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이 되길 바래요. 저는 헤어집시다. 알겠죠? 갈 길 갑시다. 서로 알겠죠? 그래서 진짜 잘 되길 바랄게요. 아까 제가 통역 소개 시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끝나고 들어가면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잘 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도 나는 비록 하는 일이 강사고 사실 정이 들죠. 실감은 계속 얼굴 정드는 것도 있지만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같이 얘기해보고 이러면 나쁜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일방적인 관계가 사실 많이 지속이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이니까 진짜 잘 되길 바라니까 꼭 좋은 결과 얻고 가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끝까지 며칠만 더 고생해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험 잘 보세요.